네, 라지에드의 허전함을 글씨로 가득 채운 68년형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60년대는 결국에는 이 라지헤드와 뭐 뷰레트러스로드 같은 그런 특수 스펙으로 좀 무장을 해서 넘어가는 거죠, 조금 더, 70년대. 네, 매니악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았었는데, 뭐 이제 그 60년대 후반 때 이제 이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 뷸렛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없는 것도 것도 있고 있고, 막 그래요. 이제 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은 좀 뷸렛이 있는 네, 형태로 나오는데 뭐 68년, 9년 이런 애들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라지헤드의 허전함을 가득 글씨로 채운 바로 그런 모델. 그 잉베 맘스틴 것도 보면은 진짜 그게 뭐 세상에서 제일 많이 써 있는 네, 거고요. 막 온갖 글씨 다 써놨죠. 네. 거기다 사인도 해서 놨어. 네, 맞아요. 와, 이니 그래서 마음도 이름도 긴데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다 써가지고. 자, 그래서 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이 라지 헤드가 주는 어떤 또그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보면은 그 사실 사운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런 유니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라지 헤드의 트러스로드만 고집 그 뷸렛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요거는 어쨌든 60년대와 70년대 그 과도기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8 스트라토캐스터 일반 렐릭입니다. 헤비 렐릭은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 렐릭을 68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에 있었던 거였는데 요건 타임머신 시리즈 68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페이디드 빈티지 화이트네요. 그건 에이디드 에이지드 올림픽 뭐 같은 그냥 소리지 뭘. 허연색, 허연색, 그냥 허연색, 허연색, 바랜 허연색. 예, 허연색.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때 있었던 489만 8천원짜리 모델은 지금 요 모델이랑은 일단 애초에 그뭐 라인 자체가 다른 라인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하긴 힘들겠습니다만 선생님이 그때 하셨던 거는 한 주평은 로즈우드로 쳐보고 싶다. 네. 그때는 이제 메이플이었죠. 저는 팬더식 간장 계란밥. 오, 뭔가 약간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 9.0, 9.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68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자, 점 경경경경경 시리즈의 이제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 마지막입니다. 지금 500만 원이 다 넘는 모델이었고 지난 시간에 텔레가 이제 유일하게 600만 원이 넘었죠. 600만 오, 예. 원대 중반까지 가격이 올라갔었던 시리즈였고요. 저희 첫 시간에 했었던 그 빈테라 로드원이 무슨 약간 에피타이저 샐러드 같은 취급을 그렇죠. 받을 예. 만큼 오늘 3천만 원이 넘는 가격대의 기타를 쭉쭉쭉 다뤄봤는데 과연 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 뭐 유종의 미다라고 뭐할 것도 없는 게 지금 보면은 점수가 다 똑같아. 점수가 다 똑같아. 다. 아, 하나 다르다. 58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에 이거는 선생님이 9.5 주셨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래서 저희가 얼마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새로운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섯 대 기타를 했는데 얘네들이 다 99로 그냥 이렇게 평균 점수도 갖고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점수 체계가 너무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디테일을 뭐 살려주지 선발할 수가 못하고 없죠. 동점자도 많고 점수 인플레도 너무 심하고 이라고 저희가 좀 세부 항목을 나눠서 그 저희가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저희들끼리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새롭게 가져온 그 점수 체계를 통해서 이 다섯 대 오늘 기타들 했을 때 점수가 다 달라요. 점수가 완전히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요 99999 요 점수는 뭐 여러분들 뭐 크게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은 커스텀샵 기타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그 같습니다. 인플레 된건그 은총이 때문에 그래 그죠? 그막다 10점이야 다. 뭐 10점이 뭐 자주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약간 8.5만 돼도 사실 그게 예전에는 고득점이었는데 고득점이었는데 이 10이야. 8점이면 그게 뭐 약간 별론가? 이런 생각이 들 별론가. 정도니까 이게 뭐 하여튼 갈아엎을 때가 되긴 됐어요. 네. 그래서 뭐그 바뀔 때까지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기타 조금 그렇죠. 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그 기타의 특성을 좀더잘 반영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걸로 좀 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습 게임 중이죠. 맞아요. 계속 계속 그 하면서 감을 저희들끼리의 좀 영점을 좀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곧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68 스트라토캐스터 엘릭 스펙 살펴볼게요. 557만 9천 원의 가격.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전장은 99.5cm 라지 헤드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1cm 가량 길죠. 무게는 3.55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 바디는 투피스 엘더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틴티드 리프트손 메이플 렉이고요. 1969 U쉐입 렉이네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지퍼공률 반지름은 99.5인치 241mm입니다. 너트는 역시 본넛에 42mm가 아닐까 합니다만 한번 재볼게요. 이것도 텔레처럼 조금 가는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러네요. 약간 41.5점 어쩌고 그 정도 느낌. 그렇습니다. 자, 스킬 길이 648mm, 21 내로우 톨프렛, 그리고 넥 픽업에는 핸드바운드 69 스트랩 넥 픽업, 미들 픽업에는 Fat 50s 미들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브릿지에는 텍사스 스페셜 브릿지.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게 지금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스트랩 빈티지 모드 와이어링. 이게 톤 세이버네요. 톤 세이버 블리드. 그거죠.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트래블 블리드. 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페이디드 빈티지 화이트. 뭐뭐 써있나 읽어볼까요?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위드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그리고 PAT743 밀대지발 써있고 그 특허 넘버겠죠? 네. 오리지널 741-146-314-2028. 네. 오리지널 컨투어 바디. 그렇죠. 컨투어 바디 페이튼티드. 네. 페이튼티드. 네. 이것도 뒤에는 커스텀샵 로고가 있고 네, 메이드 인 USA. 플레이트가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었나 봐. 이거 참 똑바로 좀 붙이지. 이거 네, 하나 똑바로 안 붙여. 그러니까 디자인.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별걸 갖고 나지 이걸. 자, 이게 또 이상한 음모론을 하나 얘기해 갖고 라지 헤드가 서스틴이 길죠. 금장의 라지 헤드면 뭐 거의 안 끝나죠. 여러분들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다 검증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서스틴이 긴 것 같은데. 네. 이거 우리가 알던 그 소리 맞네요. 머리가 크면은 네. 이건 검증된 건데 네. 치매 위험이 좀 적답니다. 아 그래요? 소두가 치매 위험이 높다던데.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난 저 죽어도 안 걸리네. 야 좋다 이거. 야 남자한테 잘 아재 해도 나 솔직한 얘기. 라지 헤드는 마샬이죠. 좋습니다. 자, 듀얼리스트의 팬더 트윈 버브고요.
마지막도 한번 해 볼까? 여기서 마샬. 네. 네. 이거 확실히 그 텍사스 스페셜 네. 그게 픽업이 상당히 브릿지 쪽에서 조금 네. 더 후끈한 사운드를 내주기는 하네요. 네. 마샬도 조금 네. 게인 살짝 더 올려볼까요? 네. 여기도. 파비언, 확실히 세죠. 파비언도 손 안 치십니다. 얘는 잘 어울리죠. 얘는 오해인가? 좋다. 얘는 어울립니다. 아 진짜 어울리네요. 네, 확실히 대가리 크고 하얀 팬더로 파비언 더 손을 치면은 은근히 어울리는 느낌이 예. 난다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스틴이 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긴 걸로 하시죠. 네. 라지드와 금자와 서스틴이 깁니다. 네, 이렇게 조금 그 다른 지금 경경경경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가 지금 그 브릿지 픽업의 텍사스 스페셜 네, 위주로 사운드를 네. 들어봤는데 확실히 좀 더 하이게인에 쭉쭉 뻗는 그런 느낌이 나긴 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드락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것 같아요. 네, 딱 그 중음의 딸린 소리가 참 좋아요. 근데 또 그 50년대 미들 픽업에다가 뭐 유크 스트랫 넥 픽업에다가 네. 하니까 약간 좀 팬더의 뭐 50, 60, 70을 아우르는 좀 네, 뭐, 다양한 뭐. 사운드 셋업을 갖고 네. 있는 악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메이킹하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약간 낙원상가 소리도 나고요. 저는 네, 요거 지금까지 뭐 이게 나왔던 것 중에는 사운드가 제일 다채롭다. 다채롭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멀쩡하죠. 좀 다채롭고 좀 멀쩡. 이렇게 극단적이지가 않고 좀 멀쩡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68 네. 스트라토캐스터. 이것도 바로 선생님 반주 네. 백킹 트랙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끈하고 좋네요. 아이씨, 남자는 라지 헤드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확실히 뭐 그 오늘의 경경경경경을 끝낼 만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사운드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커스텀 샵을 저희가 이렇게 백킹 트랙으로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 백킹 트랙으로 무사히 어떻게 끝났네요. 네. 기타의 매력을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반주에다가 선생님도 멋진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하드락 전용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드리고 이게 한 주평이고요. 네. 서브로 드리자면 라지헤드가 서스테인 길다. 알겠습니다. 네, 검증되지 않은 네, 도시전설 네, 네. 라지헤드 서스테인 길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약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런 감성들을 잘 담아놨고 어떤 빈티지한 사운드에서 좀 하드락 사운드까지 나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데서 저는 꽤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운드 샘플들을 모아놨다는 느낌으로 스트라토캐스터 샘플러 이렇게 드리도록, 샘플러. 네,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글씨도 많이 모아놨어요. 이것저것 많이 모아놨어요. 네. 뭐 이거 누가 써놨네? 야 이거 조금 557만 9천 원 이거 이게 좀 마음에 들어 하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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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너무 비싸. 네, 점수를 뜨면 대답 9.5. 아, 네, 드디어 저는... 약간의 점수 차이가 네. 발생했습니다. 저는 요게 또 마음에 드네요. 9.5 줄려다 다시 지우고 9로 썼어요. 네네 아, 그러신 것 같아서 네, 요 네, 정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사장님이 따왔어요. 따왔어요. 네. 샀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말고 네. 사장님이 이제 잘 응찰을 해서 네. 잘 낙찰을 받은 네. 네. 그런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사장님이 뭐 걸어가지고 따왔다고 하면 좀 이상해지죠. 아, 그래도 작물보단 낫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네. 네. 사장님이 잘 이렇게 가져오신 잘 가져오신 네. 잘 가져오신 건데 사장님이 따왔어요.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번에 이제 실제로 뭘또 따오시려나 응찰락찰 말고 실제로 이제 오더해서 들어오는 모델들도 있을 겁니다. 커스텀들 그거는 이제 한 4월 5월 이후에 네. 또 저희가 들어오는 갈게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롭게 변경된 점수 시스템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들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